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을 펴놓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께 간증을 듣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간증하는 사람이 너무 막 주님 뜻대로 잘 살면 부러워. 뭐 한다고? 예, 부러워. 아주 너무 부러워. 부러운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실망이 돼버려. 아유,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 살겠다. 아이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데 이 간증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있어. 실패.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 아이고, 나도 되겠다. 예, 그래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좋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내외간이 싸웠다 이런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담대함을 얻어. 아, 목사님도 싸우는구나. 예, 어쩌다 새벽 예배 한번 못 나가면 교인들이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아, 목사님 피곤하셔서 새벽 예배도 못 나오셨어. 아유, 안타까워.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목사님도 못 나올 때가 계시더라. 이게 아,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나쁜 것도 좋은 거다. 할렐루야. 예,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생겼다는 사실이 남에게 기쁨도 주지만 남에게 열등감도 주고 못생겼다는 사실이 자기 스스로에게 좀 불만족도 있지만 남에게 상당히 격려가 되는 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 그래서 계속 제가 인물을 강의하다 보니까 다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 하니까 도저히 여러분이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형편없는 사람을 한번 통해서 그게 누구냐? 유다, 유다. 누구요? 예, 네, 유다.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들어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시는구나. 예,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한나 같으냐? 여러분은 네나나 될 것 같아요. 한나, 두나, 세나 지나서 한 네나쯤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룻이냐? 아니요. 어림도 없어. 럿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몰라도 아무 지장 없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애들이나 순서대로 잘 아시면 돼. 뭐 남의 새끼까지 그 순서까지 다 알아요.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다? 네 번째 아들이다. 자, 3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그랬어요. 뭐 했다? 어디를 떠나가요? 형제에게서 내려갔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쨌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려가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올라가시기를 바래요. 내려가면 안 된다. 올라가야 된다. 시작. 내려가면 안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계속 뭐든지 올라가야 돼. 내려가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내려가서 재미 본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 만나. 강도. 강도 만나. 만약에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만났다면 천사를 만났을 거예요 아마. 예,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요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배미창으로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큰일 나버렸어. 하여튼 올라가야 돼. 그 찬송가도 내려가는 찬송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독수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참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 어떤 마음이 되면 말도 생각도 다 이게 비슷한데 되는 사람은 올라가고 새를 노래해도 독수리를 노래해요. 찬송가를. 찬송가의 기러기 노래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기러기는 노래를 안 해요. 찬송가는 독수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독수리 노래 잘 안 해요. 기러기. 기러기 울어 헤매는, 울어 헤맨대. 거기다 또, 짝 잃은 기러기, 뭐 앉을라 잃어버렸어요.
뭐 한 짓 나 잃어버려요? 하늘 구만리를 짝을 잃어버리고 날아가는 기러기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좋다고 또 부르냐 말이오. 그래서 절대 노래를 해도요 슬픈 노래 하지 마세요. 슬픈 노래는 딱 한 번 언제? 회개할 때. 언제? 회개할 때. 그리고 무조건 의도적으로 기쁜 노래 하세요. 네, 그 노래의 뉘앙스는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노래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은 기쁘지만 슬픈 노래 계속 초상집에서요 웃겨보세요. 웃어요. 초상집에서도 웃기면 웃더라고. 제가 초상집 장례 설교할 때 웃겨버리면요 이렇게 다 웃어. 울다가 웃어버려. 그런데 잔치집에서 슬픈 설교해보면 다 울어요. 잔치집에서 회갑된데 무슨 팔순된데 막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좋은 날 영감님이 계셨더라면 한없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좋은 날 막 오면요 그 좋은 날 웃다가 다 울어. 아,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전이 된다.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네, 회개할 때 외에는 울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회개할 때 외에는 울지 말자. 이민족은 너무 많이 울었어. 이제 그만 울어. 그냥 그만 울고 그냥 웃어버려. 할렐루야. 웃어 웃어.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면. 그런데 지금 본문은 유다가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려간 게 아니고 레프트. 떠나갔다. 떠나갔다. 내려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건 누가 떠났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사실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가출하는 겁니다. 유다가 가출하는 거예요. 아들 12명이 바글바글바글 하니까 뭔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에이 나는 나간다 해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절대 집 떠나면 안 됩니다. 아, 옛날에는 애들만 떠났는데 요즘에는 엄마들도 떠난다는 거예요. 엄마들도. 애들 버리고 어디를 가? 혹시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가출한 여자 있으면 빨리 들어가. 있어. 있어. 혹시 여기 또 가출해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여자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엄마가 없는 자리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에? 한 가정에 엄마가 없는 자리를 생각을 해봐. 빨리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예, 이거 떠났어. 지금 떠났어. 자,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심하니. 그래서 유다가 나가자마자 뭐해요? 장가부터가. 아이고, 주여, 웃겨. 그래서, 잘 들으세요. 타락한 사람은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고? 타락한 사람은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뭔 타락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락한 사람이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장가 가는 거라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타락의 핵은, 모든 타락의 최상은 간음입니다. 모든 죄악의 최고봉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나타난 인간의 죄악은 간음이었어요. 노아 홍수가 왜 왔어요? 노아 홍수가 왜 왔냐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간음죄를 져서. 소돔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간음죄를 져서. 폼페이의 최후가 왜 왔어요? 간음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아니 타락해서 집을 나가서 성실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될 거 아니오. 집을 나가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표현에 빌리자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 쉬색잡기 했단 말이에요. 그 허랑방탕 속에 들어가 있는 행동들이 뭐예요? 그 타락이죠. 타락. 지금 집 나간 주제에 뭐부터 하고 있어 이 친구가? 그렇다고 보면 어찌 보면 아버지 집에서 뭐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타락이래요. 장가부터. 물론 이 장가는 타락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조금 심하기도 하지만 그게 왜 잘못된 결혼이냐? 자, 지금 2절을 여러분 읽고 느낀 게 있을 거예요, 2절을. 자세히 보세요.
2절을 보고 느낀 게 뭡니까?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가나안 사람이 누구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누구하고 결혼하냐고? 무슨 수아요? 수아의 딸. 그러니까 수아는 남자요. 수아의 딸. 딸. 수아의 딸 이름이 뭐요?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요? 이름도 없는 여자하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뭐는 알아봐야 돼. 아이, 죄송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는 알아봐야 돼. 이름도 알아볼 새도 없이. 두 번째, 이 결혼이 좀 이상한 건 뭘 느꼈어요 또? 결혼이 너무 급하다. 그날 만나서 그날 한 거야, 결혼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급해도 교제를 이만큼은 해야 돼. 얼만큼? 여름과 겨울을 지날 만큼. 여름은 더운 계절, 겨울은 추운 계절. 말을 바꾸면 뜨겁게 사랑했을 때와 지독하게 싫어졌을 때를 견디고 나서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좋은 거예요. 뜨거웠을 때만 경험하고 결혼하면 차가웠을 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도 했다가 아이고 그래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겠다고도 했다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붙어서 사는 사람이 그 제대로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은 계속 좋아서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싫은 고비도 잘 넘기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결혼은 절대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중매 결혼이 좋다고 하지만 아니요, 연애를 해봐야 돼. 연애를 해봐야 돼. 그때 좀 어려워. 요즘에는 세대가 연애가 이상해졌어. 옛날 같은 교제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연애 그러면 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총각이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연애하면요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경동이하고 선수기하고는 연애 안 돼요. 그러면 니네 교회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 교회 쫓겨냈다고. 그래서 교회당이 무슨 당이다? 연애당이다 그랬어요. 제가 처녀 총각이었을 때 경동이하고 선수기하고요 연애 안 돼요. 그러면 얼라리 골라리 얼라리 골라리 경동이하고 선수기하고 연애한다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연애 안 하면요 너는 전화 오는 데도 없냐? 너는 전화도 안 오냐? 지금은 걱정해. 야, 세상이 한 세대 사이에 30년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30년 따라. 그래서 지금은 전화가 한 번도 안 오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뭐 돼요? 걱정돼. 지금은 진짜 걱정돼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요. 한 세대 사이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4천년 전에도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그러니까 유다의 할아버지 장가 보낼 때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실한 종을 불러서 축복기도 해서 자기 아버지 고향에 보내서 거기서 참한 셋이 데려다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수준 있는 사람은 다 수준 있게 살아. 무식하건 유식하건 된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다 그게 사는 것이고 못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한 번을 하는 것도 된 놈인지 못된 며 밑에 니은인지 대번에 알아. 뭐 하나 봐도.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애들 결혼시킬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 가지고 결혼하시기를 바래요. 네. 왜 그게 중요하냐? 만나서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어. 만나서 살면. 그게 아닌 것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수아의 딸하고 첫째 아들 이리 엘, 두 번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 이렇게 아들. 아유, 근데 이 아들만 셋 낳았다는 것이 이것도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 이게요, 할 수만 지내려면 한쪽으로 계속 낳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이렇게 교대로 낳아야 돼. 교대로. 왜냐? 잘 들으세요. 물론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들 둘이 있는 집은 그래. 애가 몇이에요?
아들이 둘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꼭 말하기를 아들만 둘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요? 한 놈이 딸이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말이거든. 그 말 자체가 딸이 둘이 있는 집은 아기가 몇이에요? 예, 딸이 둘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딸만 둘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딸 둘이 아들 둘보다 좋다고 하려고 해도 맹장 옆에서 한 놈이 아들이었으면 너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예, 그래서 저는요 그걸 내가 깨닫고 지금 꼭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오늘 한 몸 이루는데 첫 번째는 꼭 딸을 낳게 하시고 두 번째는 꼭 아들 낳게 하셔서 아들만 둘이기에 딸 없는 서러움 없게 하시고 딸만 둘이기에 아들 없는 섭섭함 없게 하셔서 나 세상에 별 기도를 다 한다니까. 아마 결혼식 주례사에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교인들의 심리를 파악해보고 또 저 자신을 보니까 그냥 뭐 노력해서 된 건 아닌데 그 사실은 전 기도 좀 했거든요. 사실은요. 처음에 나보니까 딸이더라고요. 근데 좀 섭섭하더라고 솔직히. 예, 그런데 되게 또 정신없을 때 나면 딸이더만 되게 보니까. 아 그래서 기도했지 뭐.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에 또 딸라면 나야 괜찮지만 장씨 장손 대대로 아들 없으면 안 된다고 집에서 또 나라고 할 테니 어떻게 요즘 시대에 셋씩 납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아들을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제 말이 딸이 둘 있는 집은 수긍을 해요. 아들이 둘 있는 집도 수긍을 해요. 수긍을 안 하는 분은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딸들도 괜찮아요. 아니 누가 안 괜찮다고 그랬어? 당신이 괜찮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사람은 아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 괜찮은데 뭐. 그런데 안 그래요. 정말로요. 딸은 중요해요. 정말 딸은 중요해요. 무조건 처음에는 딸을 낳아야 돼요. 제가 우리 집을 보니까 딸은요 엄마의 친구요 엄마의 동반자고요. 아 저는요 오늘 요만큼 못 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첫 딸을. 참 목회자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엄마 혼자 외로운 걸요. 딸이 다 커버해 주고요. 살림 바쁜 걸 다 커버해 주고요.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우리 딸이 했어요. 예, 물론 딸도 다 딸 나름이지만 얘는 좀 특이해. 얘는요. 날씨가 부지부지를 비우면요. 신방 가기 싫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앉아서 그냥 조단조단 얘기하면요. 저한테는 어려우니까 말 못하고 저 엄마를 불러가지고 엄마. 내가 동생 충만이 데리고 놀을 테니까 신방을 가세요. 하나님은 뭐 날붙다고 핑계대고 주례일 게을르게 하는 사람 싫어하셔요. 이러는 거 딸이. 세상에. 나는 애들 키우면서 등에서 식은땀 쫙쫙 날 때가 있어. 한 번은 이렇게 식사하다가 말다툼을 하는데 막 여자가 데리고 하니까 싸우잖아요. 왜 당신 알지? 아, 아나 모르나? 왜 그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말썽을 일으키냐고 막 말다툼을 하는데 한 번은 제 딸이 또 이렇게 지 엄마를 불러내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대들어야 싸움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는 아니 왜 당신 막 겨들더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었대요. 뭔 일인데? 막 싸우는데 딸이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이 엄마 자녀들 보는 데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다투는 게 자녀 교육상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래. 자녀 교육상 안 좋다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못 싸웠어요. 그건 안 그래도 걔가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국민학교도 안 다니고. 기도원을 가자고 교인을 집합을 시켰어요. 그때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할렐루야 기도원 막 한참 소문나고 그럴 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딱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의견이 나뉜 거예요. 둘로. 한쪽은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가자. 한쪽은 뭐요?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먼 데까지 거기까지 가냐. 가까운 데 가서 기도를 많이 하자. 먼데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둘로 나눠서 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먼데 갈 사람은 가고 가까운 데.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우리 해보고 야 은혜야 어떻게 하냐. 저거 교인이 둘로 나눠 가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유치원 다닐 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만 합해서 가면 아무 데나 가셔도 은혜를 주셔요. 세상에. 아유, 난요, 애 키우기가 겁나요.
그런데 걔가 딸이니까 그랬지 아들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라. 이게 딸이요 참 중요해요. 지금도요 벌써 이 사람이 40대 이제 후반 들어가는데도 딸은 이제 20대죠. 20대 초반인데 그런데도 정신 연령이 딸이 더 나아. 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딸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우리 장모님도 계신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집 제일 애기가 장모님이요. 네. 우리 장모님은 집사람한테 맨날 지쳐들어요. 그냥 혼나. 뭐 왜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했냐고 막 그러고요. 우리 집사람은 또 딸한테 맨날. 야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애기 되는구나. 애기 되는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은 요 제일 애들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이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꼭 이렇게 벌써 아들을 셋을 낳았다. 이건요.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가정 정서상. 그래가지고 이제 애리 장가를 갔어요. 애리 큰아들이. 애리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다말. 근데 참 이 여자는 이름이 안 좋아. 이 이름이. 꼭 다 말아먹을 여자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름을 지실 때 이 뉘앙스를 꼭 생각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온유하고 최창철이하고 뭐 이름도 모르고 그냥 뭐 얼굴도 모르고 가정환경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얘기할 것도 최창철이를 무슨 수로 당해내냐 말이오. 최창철이를 이운유가 최창철이를 어떻게 당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창철이가 아마 대반 이길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의 뉘앙스. 이름의 뉘앙스를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걔가 뭐가 될 건가? 그걸 생각하시고 꼭 맞춰서 이름을 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보니까 김금자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김금자. 김금자라는 이름이 많아. 네 명이나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 이름 좀 바꿔주세요. 김금자가 너무 많아. 1, 2, 3, 4까지 나가니까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아이고 막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다. 김씨잖아 김. 이게 뭔 김자요? 예, 금자를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마늘따에 올래라 그랬지. 금땡이야 많이 와라. 김 달해라. 김 달해. 달해라는 말은 한국말로도 괜찮고 한문으로도 괜찮고 부자로 잘 살 거야 아마. 그 이름의 뉘앙스가 참 좋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름은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살아놓고 이름 지은 것 같아. 그거 못 느꼈어요? 전부 이름 뜻대로. 그러니까 이름을 짓고 산 게 아니라 다 살아놓고 너는 이름이 이거다 한 것 같이 기가 막히게 이름대로 살아요. 한 분은 전도를 했는데 이름이 방신이야. 방신이. 거기다가 성이 이시여 또. 이방신이 뭐여? 차라리 이참신이라고 그러지. 예? 그죠? 이방신 이상한 거잖아. 이방신은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바꿨지. 은실이라. 이은실이야. 은혜 은자 열매 십자. 은혜 열매를 맺어라. 또 한 분은요. 이름이 이제인데 박. 설레라. 예? 신선선자 올래라. 큰 신선아 와라. 그러니 이 신선선자가 차라리 이 거룩할 신자도 아니고 말이오. 그러니까 이거 신선이니까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큰 귀신아 와라. 이러니 이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저 이름이. 그거 안 좋지. 그래서 이게 다 불교식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고 세상에 용자가 좋다고 막 용자 넣고 그러는데 사실 괜찮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괜찮지만 하여튼 뉘앙스가. 어? 그리고 라덴 보세요. 빈 라덴. 그 완전히 골빈 라덴이잖아요. 골빈. 골이 벼버리니까 하는 짓이 꼭 이상한 짓만 하잖아. 이 다말 이름이 좋지 않아요. 저는 뭐 아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괜찮기는 한 여자 같은데 잘 생각해. 그런데 애리 악해요. 애리. 근데 이 애리 잘못했어요. 이 애리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근데 이 엘, 이게 잘못됐어. 이 엘이 아니고 에르입니다. 에르. 이게 성경이 실수했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엘이 아니고 뭐라? 에르라. 자, 여기다 주보를 껴놓고 역대상 2장 3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성경의 잘못을 찾아내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역대상 2장 3절 찾으셨죠? 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랑이. 그렇죠. 여기는 뭐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지. 이 에르가 옳은 번역입니다. 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2장 3절이 맞다. 창세기 38장이 잘못된 거다. 에르가 맞다. 이 엘이 아니고 에르. 자, 그런데 이 에르가 뭐 했다?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에르가 왜 악한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 제가. 뭐든지 스타디. 뭘 해야 돼? 연구. 연구를 해야 돼. 왜 에르는 악했을까? 자, 이거 연구하다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뭘 깨달으면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것도 아니오.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고 영 귀에 거슬리거들랑 그냥 건너가세요. 예, 그러나 참고가 되면 참고하세요. 제 설교에 제발 부탁이니까 트집은 좀 잡지 마세요. 예? 그냥 걸리면 넘어가면 되고 해당이 되면 참조하면 되지. 누구 말이라도 트집 잡아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다. 제가 이 온유가 최창철이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름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 어떻게 창철이라고만 지면 쌈을 다 자르겠어요. 그러나 제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자,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가장 괜찮은 분 1등이 누구요? 예?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 지저스! 예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탄생시킨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도 돼서도 훌륭하지만 요셉, 마리아 진짜 괜찮은 부부예요. 정말로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여자를 며느리를 보려면 마리아 같은 여자 보시고 사위 보려면 꼭 요셉 같은 사위 보세요. 진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마리아하고 약혼했어요. 결혼하려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믿고 평생을 같이 살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내 애기도 아니고 남의 애기를 돼버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성경에 천사가 등장할 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충격 앞에서 굉장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준 거예요. 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마음이 훌륭해서 훌륭한 사람은 별로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주니까 훌륭해지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저 인격적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라 뭐 하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다윗이 나는 훌륭한 줄 알았어요. 훌륭해요. 아유, 그런데요, 세상에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이고 막 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저것들 창자가 떨리게 하시고 허벅다리가 흔들리게 하시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기도 부덕었어 막 허리가 떨리게 하시고 막 나는 예레미야 같이 훌륭한 사람은 기도를 진짜 잘할 줄 그때 예레미야도요 나를 괴롭힌 그 작것들 이 막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식이 먼저 죽게 하시고 막 아이고 세상에 나는 절대 그렇게 기도 못해요. 나는 그냥 속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기는 해도 나는 그렇게 기도는 안 해. 이야, 세상에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없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맞아. 훌륭한 사람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훌륭해지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은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시기는요. 내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시기하는 사람도 고등학교 3학년이면요. 내 아들이 합격됐을 때 기쁨보다 그 녀석 떨어졌을 때 기쁨이 더 크대. 그게 시기래. 세상에. 그런데 그런 시기심이 다 있어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서 어떤 임금이요.
배로 복을 줬대요. 배로. 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는 금을 한 덩이 주면 다음 사람은 두 개 주고, 에? 뭐 집을 한 채 사주면 다음 사람은 두 개 사주고 이렇게 배로. 그런데 이제 다 상을 타가는데 다음 사람 두 배 주고 두 배 주는데 시기가 딱 타러온 거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금땡이 하나 타가면 여기 두 개 타가? 내가 집을 하나 가져가면 두 개 가져가? 그러니까 시기가 고민하다가 그러더래. 내 눈을 빼시오. 그러니까 내 눈을 하나 빼면 저 몇 개 빼야 돼. 그게 시기야.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훌륭한 아버지, 그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이 훌륭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요한도 보세요.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너무 좋잖아. 거기서 요한이 낳았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모세, 또 사무엘 보세요. 엘가나 진짜 그 괜찮은 남자, 한나 진짜 괜찮은 여자 사이에서 또 그 사무엘이 나오잖아. 그런데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기 들어. 유다가 수아의 딸을 만났어요. 만나는 그날 뭘 했다고요? 뭐도 없이 결혼식 절차도 없이 임신을 시켜버려. 요즘 용어로 뭘 당한 거예요 지금 수아의 딸이? 간간이 뭐요?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죠. 성폭행. 성폭행. 그러니까 에르는 성폭행 당해서 생긴 아들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어떤 여자가 아무리 남자를 그리워하고 사모해도 그렇지 처음 만난 남자에게 몸을 빼앗길 때 아이고 세상에 어디서 이제 오셨어요? 나 외로워서 못 살 뻔했어요. 아유 할렐루야. 이럴 여자가 어디 있겠냐면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래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막 안딸이 밭딸이 막 성폭행을 당해.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 누구요? 에르란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자, 신정에 갔을 때 할렐루야, 넌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대왔냐? 잘했다, 잘했다. 그럴 부모가 어디냐?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에르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뱃속에 데리고 살면서 나 키우면서 계속 아주 뜨거운 사랑보다는 엄마의 많은 미움과 그러니까 애가 뻘뚝뻘뚝 돌면 썩을 놈의 새끼가 왜 생겨가지고 응? 놈의 새끼야 구박받고 큰 거예요. 사랑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악한 거예요. 성격이.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틀린 것도 일리가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일리가 있잖아.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느낀 게 애들 정말 사랑으로 키우세요. 애들 사랑으로. 어떻게 됐건 간에 정말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애를 악했어. 그러니까 하나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이 애기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오난이 이제 형수하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좀 이상해. 그죠? 이렇게만 두면 좋겠어요? 이상하잖아. 차라리 부인이 죽고 처지하고 산다. 이거는 조금 아까 그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좀 있죠?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듣는 건가.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이 살다가 애기 못 낳고 죽어서 시동생하고 산다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 가계를 이어가는 것, 대를 이어간다는 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은 꼭 스페아 여자를 하나씩 데리고 살았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전부 보세요. 왜? 애를 못 낳으면 여차하면 그냥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해. 생명보다 중요해. 우리나라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가 새신랑 때만 했어도 여자가 애기 못 나면 공공연히 집에다가 소시를 들여서 그냥 살아도 불평을 못 했었죠? 전혀 시인을 안 하려고 그러네. 우리나라도 안 그랬었어요? 우리 동네도요 애기 못 나면요 아예 뭐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 시어머니가 야 어떻게 하나 작은 만화를 둬가지고 야 너 애를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단 말이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괜찮았지만 불과 두세 대 전만 해도 그러니 이스라엘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요놈도 고약한 놈이라. 더군다나 이 형수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렇지. 그날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가 품행이 뭐가 좋겠어요? 이 여자도 조금은 끼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영등포역에 하루면 수만 명의 여자가 쏟아져 나와대요. 끼 있는 여자가 딱 있대요. 포주는 그 여자를 잡아간대요.
아무나 이렇게 여자를 건드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 잡아내는 사람은 딱 보면 허한 여자가 확 눈에 들어온대. 이렇게. 맞아요. 진짜 그 말은 일리가 있네. 벌써 허한 여자는 머리에서 표가 나도 표가 나고 옷에서 표가 나도 표가 나고 화장에서 표가 나도 표가 나고 표가 나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 얼굴 화장한 거 하고요. 바람난 여자 얼굴 화장한 거 보세요. 대번에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들랑 내가 화장한 것이 술집 여자하고 수준이 비슷하면 거반 걸림 없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표가 나요. 표가 난대. 표가 난대. 그러니까 이 다말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오난이 이 여자가 좋았다면 아유 할렐루야. 형님 덕분에 내가 너무 좋은 부인을 노력도 없이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괜찮을 때 안 좋으니까 오난도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오난이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살면서 임신을 일부러 안 시키려고 설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 또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근데 나는 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랬다고 죽이느냐? 에? 아 임신을 안 시키려고 그랬다고 죽이느냐?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를 클로즈업해서 다시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성경으로.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 민족이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에르가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이로되 내 형수의 길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냐고 그 땅에 설정하며 그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랬다고 죽이면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요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오난이 부부생활 하다가 임신 안 시키려고 설정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So whenever he lay with his brother's wife 이 뭡니까? 오난이 그의 형의 부인하고 잠자리를 들 때마다 he spilled his semen on the ground 그는 그의 정액을 땅바닥에다 쏟아버렸다. 우리말로는 한번 실수한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은 whenever 잠자리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말은 빨리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가게를 이어가고 싶어.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싶은데 신랑은 죽었고 오난이 신랑인데 계속 임신을 안 시키려고 부부생활을 할 때마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약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기주의. 뭐라고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내 애기가 되지 않음을 알므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은 뭐냐?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죽이신다. 시작. 제가 세상을 내다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세상이 망한다면 이기주의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이 망한다면 이기주의 때문에 망한다. 시작! 세상이 망한다면 이기주의 때문에 망한다. 오늘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기주의 때문에 흔들려. 이기주의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기아가 부도났는데 부도난 지금에는 흑자가 됩니까? 지금 흑자의 기아가. 그러면 왜 그전 때는 적자였냐는 얘기죠. 주인의식이었다. 여러분이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없는 의식이 지금 이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말을 뒤집으면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내 애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애기를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애기가 안 될지라도 애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닐지라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회사가 잘 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매출이 많아져서 많이 흑자되면 그 이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사원에게 복지로 돌아오죠. 왜 이민족은 그 한치 앞을 내다보는 그런 희생심이 없는가? 꼭 오난 같아. 이민족이 오난 같아. 내 회사 아니라고 내 교회 아니라고. 난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내 살아온 삶을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담임 목사 때보다 난 전도사 때 더 열심히 했다. 주의 일이기에 이게 내 교회냐 내가 무슨 부사역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일이기에 주의 일이기에 담임 목사건 부목사건 전도사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삶 속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종업원이었을 때 열심히 해야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되어도 그 회사를 꾸려가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내 밑에 종업원도 좋은 사람이 오지 내가 종업원이라고 어영부영 해놓고 나중에 사장 되면 어떻게 그 회사가 잘 되며 그 밑에 어떻게 종업원이 좋은 종업원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희생해야지 여자들이 맞아요 들려요? 남자들 속 못 차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내가 볼 땐 옛날보다 남자들이 지금은 더 착해졌어. 그런데 왜 가정이 흔들리느냐 남자는 더 착해져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못된 남자들 말입니다. 맨날 바람피고 돌아다니다가 가끔 애기 날 때만 집에 와서 애기 낳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도 여자가 가정 다 꾸려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가 희생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남자 별로 없잖아. 얼마나 착해졌어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왜 가정이 자꾸 이윤율이 들어가고 복잡해지고 가정이 깨져가고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자들이 참으려고를 안 해서 그래. 희생하려고를 안 해서. 물론 제 말이 많은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텔레비전을 남자는 잘 안 보잖아. 여자들이 주로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뭐하면 내가 남자들 나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희생하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을 그걸 못 참기 때문에 희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양심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아이고 목사님 왜 여자 보고만 희생 왜 여자 보고만 희생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여자를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두 번째 여자가 훌륭하잖아. 여자가 훌륭하잖아. 남자 헌일이요. 남자 헌일이요. 봐봐 유다를 봐도 헌일이고 엘 오난 다 헌일이요. 여자가 꾸려가. 여자가 꾸려가. 아이고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가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방송국 시간은요 굉장히 초까지 맞춰야 돼.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할렐루야. 모든 연속곡 끝날 때 보세요. 아슬아슬할 때 다 끝내버리죠. 안 보셔도 아무 지장 없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래서 난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한 분 희생하니까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왜 죽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말이요. 작게 생각 여러분 한 분이 가정을 희생하면 가정이 살고요 한 분 희생하면 나라가 살고요 직장이 살고요 사업이 살고요 여러분 들어간 곳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분이 희생 안 하면요 나와 그 소속된 단체는 다 죽는 거예요. 희생합시다. 하나님이 이기주의는 죽이신다. 하나님이 이기주의는 죽여버리신다.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살려주신다. 우리 희생합시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 협찬입니다.